바뀌었어. 아, 입스 부대책해줘. 사거리. 야, 정말 멀리 왔다. 멀리 왔어. 야, 얼마나 자, 한 시간. 저도 그 정도. 이제 주문해야지. 아, 여기 맛있는 어떻게 주문해야 돼요, 사장님? 저희 부대찌개하고 부대볶음이 있습니다. 부대찌개 먹을까? 일단 볶음. 아, 그럼 나중에 먹어. 그러니까 부대찌개 먼저 먹고. 부대찌개를 3인분하고 사리 같은 거 추가 안 해도 되나요? 라면 사리 먹어야 되지 않나? 라면 사리요? 예, 라면 사리 하나요. 일단 드시고 나중에 라면 사리를 넣고 드시면 더 맛있어요. 아, 그런 방식이네. 사장님은 그럼 김치도 들어가고 치즈도 들어가고 이게 약간 좀 여러 가지가 섞인 거네. 레시피를 그냥 다 개발하신 거네요? 네. 아. 내일은 딱 드시고. 근데 국물이 뭐라고 할까? 김치 맛이 나면서 약간 시원한 느낌이 있어. 사골로 육수를 내시나? 아까 보니까 채소를 직접 끓여서 육수를 낸다고. 육수가 아니라 채소네? 야채 국물을 좀 많이 내서 그런 거 같아. 개운하고 깔끔한데? 어, 의정부식하고 파주하고 송판에 장점을 골라가지고 입맛을 맞춘 것 같아. 산라미, 스페, 지미딘, 카나디언, 소세지. 밥 안 드세요? 밥 먹어야지. 김치는 사오세요? 아니요, 직접 담가요. 아, 그래요? 어쩐지. 김치를 되게 잘 담으시네. 귀여운. 사장님, 김치 장사하셔도 되겠는데? 네. 너무 맛있어요. 네. 아니, 왜 육수를 안 하고 채소를 하세요? 속이 먹고 나면 편안한 것 같아요. 아, 볶아 먹기도 하고, 이 국물에다 말아 먹기도 하고. 이걸 안 먹으면 부대찌개에 대한 노력이지. 그럼 여기서 내가 하나 문제 내볼게요. 라면 사리를 넣기 시작한 게 몇 년도부터인 줄 알아? 적어도 우리 태어나기 전이야. 아, 진짜요? 아마 그게 제일 먼저 생긴 게 삼양라면이래. 이게 1964년도인가 그럴 거야. 그래서 64년 이후부터 라면 사리가 이제 들어오기 시작한 거지. H1. 그거 좀 뭐, 어디가 우리 자리라고. 저는 볶음. 아, 이거 신기하다. 그니까. 철판 부위가 아니네. 매워요. 아, 매워요? 매워요. 아. 드세요. 아, 근데 되게 맛있다. 우리 먹다 싸우는 거 아니야? 아까 시키지 뭐. 굉장히 맛있는데? 아, 정말 지인한테 소개시켜주고 싶어. 맛집이야, 맛집. 부대찌개는 사실 약간 진짜 밥. 그러니까 요거랑 두 개가 맛있는데 맛 자체를 고스란히 느낄 수 있는 거지.